단순 유산균 제제는 그냥 실을 아무렇게나 내 깔리는 거야, 그냥. 실을 막 뿌려. 장인아는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오리도 그 좀 놔두고, 이래가지고, 해로운 놈들이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아름다운 꽃을, 장내 플로라를 피우게 하는 것이 장인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 시중의 유산균 제제와 장인아는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유산균, 시중의 유산균 제제는 유산균을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이 장인아는 유산균 플러스 장이 늘어난 거를 다 끄어 올리고, 마음이 불안한 거를 안정시키고, 소장, 대장, 신경에 작동을 하고, 곱이 끼어 있는 것을 없애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장을 살리는 제제가 장인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차이점을? 자, 그러면 자세히 성분 분석을 해 봅시다. 첫째, 성분은 뭐뭐 들어갔느냐? 숙삼칠이 들어갔어요. 숙삼칠에 여러 생약성분, 황기, 백작야, 연자유, 산사자, 울금, 지실, 길경, 맹문동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보중익기탕이나 청심연자음이나 지실, 길경탕, 맹문동탕 뭐 이런 의미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숙삼칠분은 뭐야? 이거 삼칠은 들어봤는데 숙삼칠은 뭐냐면 삼칠을 정숙, 쪄서 가루로 낸 거예요. 그럼 이 생삼칠하고는 뭐가 다르느냐? 보혈, 활혈, 성분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혈하는 피를 보태주는 것이 더 많아. 그래서 출혈 해가지고 어지럽고 실혈해서 암 환자나 옹종 생긴 사람들은 피가 잘 뇌까지 안 가고 근육이 이런 다 안 가요. 그래서 실혈, 빈혈에 탁월하다. 그래서 삼칠을 일부러 찐 거예요. 함유된 황기는요, 노화로 인한 이완성 소화관 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이 논문 여러분 보시면 논문에 나와 있어요. 황기 추출물이 십이지장 공장에서 점막이 회복되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와 있다라고 논문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함유된 그 청심연자음의 의미에 있는 연자육은 신장 기능을 조정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화해서 심장과 신장에 다 작용을 해서 만성 설사나 염변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산사자는 염증 유발 인자인 인트루이킨 6, 인트루이킨 8, 8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 산사자 추출물이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계 염증에 탁월하다라고 유추가 되고요. 또 지실하고 길경은 비위하고 대장이 부조화해가지고 이게 곱이 끼고 또 이 수분이 정체되어서 목이 막 막히고 가슴이 답답할 때 소화의 연동운동을 시켜서 담섭의를 제거를 해요. 그래서 만성염변이라든지 혹이 생긴 폴립 이런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고 논문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인아에 들어있는 당귀 백작약 이것이 보혈을 해요. 그래서 자궁의 혈액순환까지 시키고 대장의 피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당귀 백작약은 여러분이 감초하고 생강을 넣어서 끓여 먹어도 자궁도 변통에 굉장히 좋고 어혈을 없애요. 그래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월경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고 장에 변비 있고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인삼, 진피, 울금, 백줄, 생강이 위를 따뜻하게 해서 담습을 또 제거를 하고 면역력을 높이죠. 자,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는 자일로 올리고당, 그리고 아연, 효모셀렌, 비타민 B그룹들은 유산균 증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해균을 억제를 해서 변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K-파이 장인아는 과민성 장염, 이완성 변비, 장질환, 담습에 의해서 설사를 하고 혹이 생기고 이랬을 때 대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간이나 심장, 신기능에 도움을 줘가지고 만성 장염, 과민성 대장염, 신경성 장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산균 제제 하나 먹는 것하고 이 장인하고 어떻게 다른가 궁금하시죠? 아니 그건 뭐야? 라고 퀘스천 마크가 들기도 하시죠? 이 장인아는
단순 유산균 제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겁니다. 왜냐? 단순 유산균 제제는 그냥 씨를 안 무르기나 내 깔리는 거야, 그냥. 씨를 막 뿌려. 장인화는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오리도 그 좀 놔두고 이래가지고 해로운 놈들이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아름다운 꽃을 장내 플로라를 피우게 하는 것이 장인화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제품 이런 것은 히스토리가 쫙 있잖아. 그리고 내용이 있고 오묘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인 누구랑 상담해야겠어요? 동네하고 약사 선생님들하고 상담한 후에 구입해서 복용하도록 하세요.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